이제는 단점 찾아내기 시간인데요. 자, 먼저 얼굴 분석하고 몸매 분석하겠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좀 위험한 질문 드릴게요. 저를 딱 보자마자 첫인상 어떠셨나요? 깔끔하다. 아, 감사합니다. 방송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깔끔하다, 단정하다. 네. 또요? 굉장히 좀, 키가 크게 보인다? 오, 좋습니다. 또요? 날씬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날씬하게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술이죠, 이게요. 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를 딱 보면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부드럽다, 다소 차갑다. 솔직히 어느 쪽? 둘 중에 하나. 부드럽다, 차갑다. 솔직히. 차갑다. 그렇죠. 안다고요. 차갑다, 차갑다. 막 이러시는데 부드럽다, 차갑다. 어떻다? 차갑다. 제가 좀 차가운 편이에요. 제가 차가워요. 길 가다가 길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차가운 느낌입니다. 고민해봤습니다. 첫인상이 차가우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차가울까? 제가 인상을 쓰나? 반말을 하나? 웃질 않나? 왜 그러지? 고민했습니다. 얼굴의 선 때문이에요. 얼굴에 뭐라고요? 선. 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 하나는 곡선. 자, 저를 보고 고민해 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스러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 눈매만 볼게요. 눈매. 제가 동그란 눈은 아니에요. 안다고요, 안다고요. 자, 제가 직선, 눈 직선. 그렇죠? 코를 봤더니요. 제가 퍼지거나 그렇지 않고 좁고 좀 길어요, 코가. 네. 입술을 봤더니 앵두 입술이 아니라 좀 얇아요. 그렇죠? 직선, 직선, 직선. 직선. 여기도 이게 아니야. 손톱을 봤더니 여기 시작되는 데 툭, 툭. 다 직선. 내 몸은 다 직선. 그러니까 저를 딱 보니까 쌀쌀맞아. 도도해. 차가워. 이 느낌을 막 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노력했다고요. 제가 무슨 노력을 했냐고요. 자, 맞춰주세요. 네, 머리 헤어에 웨이브 띄웠어요. 지금 이렇게 머리 죽은 거예요. 아침엔 거의 대종상 시상식처럼 이렇게 많이 띄우는 편인데, 그렇죠? 띄워야 돼요. 제가 이 붙이면 굉장히 무서워요, 수업이. 네, 그런 느낌이고. 이 넥라인을 보면요. 테일러드 칼라 뭔지 아시죠? 남성분들 양장처럼 이런 느낌이 테일러드 칼라인데, 저는 제 옷 중에 그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라운드. 그리고 어딘가 숨어있는 꽃무늬가 있어요. 꽃무늬가 있어요. 어딘가 숨어있어요. 이런 느낌을 넣어서 좀 부드럽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첫인상이 차갑다 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노력하는 게 누군가 바라볼 때 되게 무서워요, 제 이름이. 저 몰랐죠.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눈만 가지 않아요, 절대. 눈과 턱과 어깨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저를 좀 부드럽게 그나마, 그나마 부드럽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직선이냐 곡선이냐 저처럼 지나치게 직선이 많다면 조금은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